아, 사령관님, 고행인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네요. 오호, 진정하게 스탠번.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 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소?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프로토스 영역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길 바라오, 아리엘.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소. 혹시 모르니 저그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저그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보겠어요. 좋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사... 전지전능한 짐 레이너께서 돈델리를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지. 저거야, 짐이.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만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재개.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해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안 좋은 일인가요? 뭔 일 있어요? 에이, 깜짝이야!
준비 완료.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이, 저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괜찮았어. 광물이 부족.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의사가 왔습니다.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가자.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형님 내려주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맞아. 경고. 저그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뭔 일 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후방 지원 대기 중.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무슨 얘기? 에이, 깜짝이야. 시키면 해야죠. 이번엔 확실하겠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예예 예, 대장. 의사가 왔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뭔 일 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갑시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힘 좀 써볼까? 만점을 주시죠. 후방기,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링차가 왔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야근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언제든 좋습니다. 불을 켜드릴까요? 출동 준비 완료. 뭔 일이야? 빨리 빨리. 예, 알았다고요. 다음은 누구니? 준비 완료. 네, 갑니다. 일대장님,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하면 된다. 갑니다. 간다고요. 의사가 왔습니다. 다들 들었지? 명령만 내리시죠. 뭔 일 있어요? 불을 켜드릴까요? 불을 켜드릴까요? 출동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그렇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의사가 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 명령 받아 힘 좀 써볼까? 다음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잘 됐군. 자,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주의차가 왔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주의차가 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이건 뭐야? 유물을 가져올 사람들을 보냈네.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 짐.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캐리건.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 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목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빚을 졌어, 맨. 이해해주게. 예, 대장님.